이상한 예정다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성타원들은 이름을 지는 행성에 존재해줘야죠. 이름을 지어줘 그들의 종족을 분류하여 그들의 사랑을 계획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멋진 것이에요. 벌꿀에 가득한 잡곡이 있고 나를 근사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있고 별들로 한가득한 아름다운 밤하늘도 있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보자. 만약 인간의 문명의 흔적으로 가득 차있는 지구를 떠야 이곳 이상한 세상을 나오자고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행성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가져요. 첫 번째, 이 행성에 어느 대륙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정해야 되고, 두 번째, 이 행성에서 살아가기 위한 살 이름이 필요하고, 세 번째, 그 대륙에서 살아가기 알맞은 새로운 형태 몸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 생각도 없죠. 지난번 활동을 통해 지나가는 대륙들이 제가 살고 싶은 대륙은 네모네모 대륙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멀뚱멀뚱 빌드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네모네모하게 깔끔한 모양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자, 그럼 이상한 세상에서 살아갈 저의 새로운 몸을 디자인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제 팔이 좀 많이 많이 짧은 관계로 저는 꼬리에 도구를 묶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얼굴을 그려보죠.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려볼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꼬리에 사인펜을 달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마음같이 되지를 않아요. 뭐 적당히 반듯반듯한 네모를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씨, 이 네모가 완전 되버렸네. 뭐 넘어가주세요. 자, 이건 발입니다. 발 손톱도 두 개씩 그려주고. 야, 튼튼하다. 먹지마. 발 이제 꼴리겠습니다. 섬세하게 얼굴과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빨.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삐끌빼끌하잖아. 이건 네모네모 다루지가 아니라 그냥 바보바보 다루지가 않대요. 다시 그래요. 자, 이번엔 진짜 네모네모 다루지가 그럴 거예요. 일단 네모난 육면체를 그려보세요. 오, 아까보다 좀 반듯해 보이는데요. 자, 육면체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자, 다 생각이 있습니다. 꼬리를 그려야 하거든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큰 그림 쩔어. 진짜 그림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말이에요, 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용면 저 왼쪽에 이 빈 부분은 뭐 들어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발. 발! 자, 네모네모 자오르죠. 아, 확실히 아까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보자. 뭐 이번엔 진짜 네모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우선 텅 빈 캔버스를 그려줍니다. 옆에 닭가자국을 표현해줘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탑의 자화상 그림이야말로 진짜 네모네모한 물건이죠. 자, 이 사람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게요? 저는 두 번째 것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만약 이상한 행성을 달성하여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요. 자, 이번엔
호황냄새는 이상한 현상을 찾아갔던 행성탐험대분들의 그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탐험대원이 찾고 싶은 대륙은 관광명소 대륙이랍니다. 탐험대원의 새로운 이름은 여행작가 물고기이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오, 어디다시 본지막 캐릭터 같아요. 저보다 잘 그린데요? 두 번째 탐험대원이 살고 싶은 대륙은 꾸물꾸물 외계생명체 대륙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꽈투리 꼬르꼬르 이제 줄여서 꼬르라고 하네요. 새로운 모습은 정말 꾸물꾸물하게 큰 게 모습이군요. 세 번째 탐험대원의 대륙은 자연 대륙이고 이름은 공고떤떤이? 이거 의미를 잘 알 수가 없군요. 모습을 하면 뭘까요? 헐, 정말 자연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천사 같은 모습이군요. 여러분들도 이상한 세상에서 어떤 대륙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이름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몸은 어떤 형태가 좋을지 함께 기록해보도록 해요.